오늘은 계란 준비했다. 계란으로 간단하고 맛있는 세 가지 요리 만들어봤다.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 계란 치즈밥. 즉석밥 한 개 렌지에 돌려서 면기에 담고 밥은 잘 풀어서 가운데 들어가게 담고 취향에 맞는 스파게티 소스 준비. 소복하게 3 스푼 올리고 인스턴트 체다 치즈 한 장. 그다음 계란 한 개 올렸다. 당근 약간은 잘게 다져서 고명으로 올리고 비엔나 소시지 두 개 슬라이스해서 계란 주위에 담고 쪽파 약간은 송송 썰어서 예쁘게 뿌려줬다. 밑간으로 감칠맛 진간장 한 스푼, 소금 한 꼬집, 후추 약간, 풍미를 올려줄 올리브유 충분히 넣고 랩을 씌워서 구멍을 몇 개 내줬다. 전자레인지 강으로 1분 돌리면 계란 반숙, 다시 1분 돌리면 완숙. 조심스럽게 랩을 벗겨서 맛있게 비비면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토마토와 치즈의 풍부한 풍미, 계란의 고소한 부드러움이 손이 멈추질 않는다. 두 번째는 간단한 요리, 계란꽃 만두. 쪽파 두 개는 쫑쫑 썰어서 그릇에 담고 색감 더해줄 홍고추 3분의 1개는 칼집 두 번 넣고 작게 썰어 담았다. 계란 두 개 추가, 소금 두 꼬집, 후추 약간 넣고 골고루 풀어주고 고향만두 준비해서 24cm 팬에 12개 돌려담고 중약불에 올려 물 3분의 1 종이컵, 뚜껑 덮고 4분 끓여줬다. 시간돼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 약불로 줄여서 뚜껑 열고 식용유 약간 골고루 둘러주고 계란물을 빈틈없이 돌려 담고 모짜렐라 치즈 약간을 뿌린 후 다시 뚜껑 넣고 약불로 익혔다. 계란 위에 부분도 익으면 바닥을 긁어서 떼어준 후 뒤집어주고 다시 식용유 약간, 다시 노릇노릇 색깔 나면 뒤집어서 접시에 담았다. 만두 한 개씩 떼서 먹어보면 계란과 만두가 만나서 맛있는 맛이 두 배 상승. 케첩을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다. 세 번째는 얼큰한 순두부 계란탕. 먼저 멸치육수, 물 1.25L, 다시마 손바닥 크기 한 장, 국물 멸치 12마리 넣고 중불로 끓이고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이면 완성. 달큰한 양파 4분의 1개는 칼집 넣고 작게 썰어 준비하고 빠지면 섭섭한 통마늘 3개 다져서 담고 시원함 더해줄 대파 두 개는 송송 슬라이스해서 담았다. 계란 세 알은 까서 넣고 잘 풀어주고 공중팬은 중약불에 올려 식용유 5스푼 넣고 골고루 색깔 나게 볶아줬다. 그 다음 고춧가루 3스푼 넣고 볶아서 고추기름 내고 간 돼지고기 180g 넣고 충분히 볶아 익으면 진간장 1스푼, 구수한 국간장 1스푼, 감칠맛 멸치 액젓 1스푼, 후추 약간 넣고 잘 볶아주고
그 다음 멸치육수 모두 넣고 350g 순두부 2팩, 바글바글 1분 정도 끓이고 간 보고 천일염 두꼬집, 그 다음 계란을 천천히 얇게 뿌려주고 한 소금 끓인 후 불을 꺼졌다. 접시에 맛있게 담고 계란과 순두부의 부드러움과 고소함, 칼칼한 국물은 시원하고 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.